안녕하세요. 듀오 원장 박주성입니다. 저희가 원장님 찾아온 게 저희 스태프 중에 탈모인지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 그러세요? 6개월 전에 고민 부위 사진을 찍어놨다가 네. 오늘 이제 6개월이 지나고 같은 부위로 사진을 촬영을 했어요. 분석을 한번 맡겨봤는데 네. 원장님이 보시고 진짜 우리 스태프이 탈모가 진행이 된 게 맞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머리 두피에 얼마나 수분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수분이 너무 많거나 적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분이 만약에 너무 적게 되면 사막처럼 건조가 되는 건데 그런 경우 비듬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각질이 날리게 돼서 염증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이 만약에 오래 된다면 탈모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피 냄새 같은 경우에는 두피에 있는 기름이나 수분 그리고 먼지 그리고 세균 등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어느 한쪽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두피에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쪽에서 기름이 많아서 산패가 된 경우에는 쾌쾌한 냄새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세균 같은 게 많이 번성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불결한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피열인데요. 두피열은 열이 오를수록 피지 분비량이 10%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렵거나 그리고 기름이 계속 생겨서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논문에 의하면 두피열에 의해서 탈모가 일어난다고는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비듬인데요. 비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데 머리는 세균이랑 그 피지 같은 것들이 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스태프분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으세요. 민감도 봤을 때는 살짝 다른 분들보다 높아 계시는데 이런 게 뭐 스트레스나 과로 같은 거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은 다른 분들보다 한 3배 정도 높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분 케어가 필요합니다. 지루성 두피염에서 사용하는 샴푸 같은 거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낭 밀도인데요. 스태프분 모낭 평균이 24개세요. 다른 분들보다는 머리숱이 좋다는 거죠. 하지만은 내가 머리숱이 좋다는 거지 다른 부위랑 한번 비교했을 때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모낭당 모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보다 살짝 떨어지세요. 근데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크게 고민할 정도로는 아니실 것 같으세요. 모발량도 꽤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 정도도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께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는 사용자 평균이랑 비슷하시고 직접 봐야 되겠지만은 뒷머리랑 윗머리 비교해 봤을 때 정상적인 비율이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온도, 수분, 냄새, 각질, 민감도, 유분 요게 뒷부분에 나오는 모발량이나 뭐 밀도나 두께나 이런 것보다는 탈모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좀 차선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모발의 만성적인 관리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만약에 방치됐을 경우에는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평소에도 잘 관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상태가 탈모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보다는 내 고민 부위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데이터가 변화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 탈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스태프분 머리가 다른 분보다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은 이것이 꼭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머리가 6개월 전과 지금 현재 머리에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머리숱이 굉장히 많으신 분도 계세요. 그럼 그런 분이 머리가 빠졌다고 했을 때 그래도 평균보다 이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얼만큼 빠졌는지 얼만큼 가늘어졌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용자의 평균과 나의 데이터를 비교했다면 스태프님 6개월 전에 찍었던 같은 부분의 사진과 오늘도 같은 부분의 사진을 비교한 검사지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스태프 탈모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탈모 진행률 종합 결과가 나와 있는데 주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거 사실 완벽하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한번 같이 참조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모낭 밀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왼쪽 부분을 보면은 6개월 전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지금 현재 찍으신 거네요. 일단은 모낭당 모발 수도 전체적으로 좀 줄어져 있는 것 같고요. 모발 두께도 좀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지금 두피 상태를 보면은 부가적인 거지만은 좀 붉게 있는 것처럼 보여서 관리도 사실 좀 미흡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모낭당 모발을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또 네모나게 체크가 돼 있는데요. 이전엔 2.6개였고 이번에 1.5개인데
이거는 상당히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전에는 모낭도 우발이 많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낭단 모발이 보통 두 개 정도 나면은 그게 평균일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두 개인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밖에 한 개인 경우도 있고 세 개인 경우도 있고 진짜 낮은 확률로 네 개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발량은요. 왼쪽 부분은 좀 검은색이 많이 칠해져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지어져 있죠. 이걸로 봤을 때 모발량은 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걸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발 두께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발 두께는 지금 보시면은 0.26에서 0.19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개인적인 오차가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모발 두께에 대해서는 위에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6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상당히 감소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질은 물론 좋지는 않지만은 이건 봤을 때도 좀 얇아져 있는 게 좀 보이네요. 그러면 한 6개월 뒤에 다시 촬영을 해보세요, 아니면 3개월 뒤에 다시 촬영을 해보세요 라는 기간이 한 6개월이면 적당할까요? 네, 헤어사이클이 보통 3에서 6개월이에요. 그래서 빠르신 분들은 3개월 정도의 좀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좀 느리신 분은 6개월 정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느리신 분들 위주로 일단 봤을 때는 6개월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탈모 초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병원 치료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이제 검사자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초기면 지켜보실 수도 있고요. 초기에서 조금 더 지났다 그러면은 약물을 한번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약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하게 아는 피나스테롤 계열 약과 투타스테롤 계열 그리고 미녀시딜이 있는데요. 남성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약을 다 드실 수 있고요. 바르거나요.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는 미녹시딜을 먹거나 바르는 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기 정도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정수리 부분에서는 주사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주사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기 상태가 만약에 계속 머무르고 계신다 오랫동안 그러면은 SMP 문신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말기로 가셨다 그런 경우에는 뒷머리나 옆머리가 괜찮다는 전제하에 이식도 크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탈모 검사에서 알아봤고요. 탈모 검사는 지금 내가 탈모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리고 탈모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계속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